지금 그리스 사태가 한창입니다. 이럴수록 아프리카 수준이라는 우리 금융산업의 낙후성이 걱정되는데요. 뉴스타파는 지난해 자산규모 1위 시중은행인 국민은행을 흔들었던 한 사건에서 우리 금융시스템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보여주는 분명한 사례를 발견했습니다. 국민은행은 당시 주전산기 교체를 진행 중이었는데 새로 취임한 감사가 교체 과정에 문제점을 발견한 뒤 사태가 시작됐습니다. 그 뒤 국민은행의 일부 경영진과 사외이사들이 결탁해서 문제점을 조사한 감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는 것을 막는 사태까지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국민은행 임원들이 각종 서류를 조작하고 허위 보고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부정행위를 처음 확인하고 감사에 착수했던 정병기 전 상임감사와 이건호 전 은행장은 뉴스타파와 인터뷰를 갖고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국내 최대 은행의 시스템 붕괴 과정 한상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어떻게 인터뷰에 응하게 되셨나요? 제가 오늘 이 인터뷰에 응하게 된 것은 이렇습니다. 집안 싸움으로 논란이 되고 있죠. KB금융그룹 회장과 은행장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중개인 주의적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미 뭐 KB 사태는 지금 금융당국에서 나서셔가지고 다 종결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뭐 누가 잘했고 거기 잘이다 뭐 그것을 따지자 하는 건 아닙니다. KB 사태 주전상기 전환 문제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비정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패의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이든 세계든 상임감사의 어떤 그런 감사 보고서를 접수를 안 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과거에? 앞으로도 이런 사태가 있겠습니까? 제주사에서 감사 보고서를 접수하지 말라고 거기 내부 어떤 부사장이라 하는 분이 공문까지 발송했어요. 우리 국민은행의 사위이사들하고 내부 임직원들, 우리나라 최고의 지식인들입니다. 최고의 학력을 가지고. 나는 지금도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돼요. 세월호 참사로 온 나라가 충격에 빠졌던 지난해 봄, 국내 자산 규모 1위의 국민은행도 초유의 사태를 겪습니다. 은행의 주전산기를 교체하는 문제를 두고 국민은행과 지주사인 KB금융이 내분에 휩싸인 겁니다. 2013년 11월, 국민은행은 주전산기를 IBM 메인프레임에서 유닉스로 바꾸기로 결정합니다. 다만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IBM보다 비용이 적고 전산기 기종 전환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 초, 정병기 상임감사는 사업 추진 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내가 서류를 한번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 당시 전환 서류를 가져오라고 하니까 그 내부가 서류가 여기 한 뭐 얄파가 열었더라고.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야 돈이 몇천 원짜리인데 요 여기 뭐냐 이거 가지고 어떻게 이걸 무슨 검토했는 거냐. 그래서 전문가들의 어떤 그 평가 있는 거 한번 보자. 그런데 뭐 전문가들 어떤 그런 절차가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그 벤치마크 테스트가 끝나가면서 조달 상무가 이 당초 예상에 비해서 한 천억 정도 비용이 더 들겠다라는 취지로 저한테 보고를 가지고 왔을 때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IBM을 현재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닉스 시스템으로 전환을 하겠다라는 의사결정을 했던 2013년 10월 달의 이사회 때 그 기준 금액이 2063억 원이었다. 거기에서 1원이라도 더 넘어선다면 우리도 그 의사결정 자체를 재고할 수밖에 없다. 유닉스 업체들이 다음에 가지고 온 이제 최종적으로 가지고 온 금액이 이 1980억까지 내려갔습니다. 우리가 IBM으로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 한마디에 1000억이라는 금액을 낮추는 사람들인데 지난해 4월 24일 국민은행 여의도 본점에서 열린 이사회. 이건호 당시 행장은 수천억 원이 들어가는 국민은행의 주전상기 교체 문제를 유닉스와 IBM이 모두 참여하는 공개 입찰로 진행하는 것이 어떠냐며 이사회 안건을 변경해 올립니다.
성능 검증과 절차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상임 감사의 보고를 받은 직후였습니다. 그러나 사외이사들은 은행장의 의견을 묵살합니다. 상임 감사가 사업 추진에 문제가 있다고 하잖아요. 배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 이게 배임입니까? 작년에 이미 주전산기를 다른 업체로 바꾸기로 이사회가 결정했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은행장이 임의로 안건을 올려 입찰을 주장하나요? 사업을 추진하면서 구매 관련 규정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은행장과 상임감사가 문제 제기를 하는 상황에서도 사외이사들은 거수로 빨리 안건을 처리하자고 재촉했습니다. 거수로 결정합시다. 그렇게 합시다. 결과는 8대 2. 은행장과 감사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이사회에 문제를 제기할 방법이 없어진 상임감사는 은행장의 요청을 받아 특별감사에 착수합니다. 12일간 진행된 감사에서 드러난 문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주전산기 전환 리스크, 가격 산정, 성능 검사 결과가 유닉스에 유리하도록 왜곡 보고됐으며 지주사 임원이 보고서의 중요 내용을 수정 누락해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메신저 등을 통해 부당하게 지시한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감사위원회와 이사회는 감사보고서 접수를 거부합니다.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이미 거수로 결정했잖아요. 그런데 왜 특별감사를 한 겁니까? 이사회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예요. 이사회에서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감사보고서는 접수할 수 없어요. 아니, 은행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감사위원회가 오히려 감사에게 감사를 요청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순리죠. 어떻게 감사보고서 접수를 거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 회의 때는 감사 결과를 빨리 이사회에 보고하라고 했었잖아요. 논란은 계속됐지만 며칠 뒤 열린 이사회 역시 감사 결과 접수를 거부합니다. 감사가 불손한 의도를 가지고 감사를 진행했어요. 이사회에 감사보고서 접수를 요청하는 것 자체가 규정 위반입니다. 보고서를 읽어보고도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전산기 교체 안정성도 확인이 안 됐고 금액도 조작됐어요. 당연히 이사회에 보고해야 할 중대사안입니다. 우리가 감사보고서 접수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행장은 보고서 내용을 여기서 읽는 겁니까? 서류가 조작됐고 허위 사실이 이사회에 보고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접수를 거부할 수 있습니까? 얘기했잖아요. 적법한 절차 거치지 않은 감사보고서 접수할 수 없다고. 지금 당장 감사보고서를 폐기하고 봉인하세요. 누군가에게 보고된 것이 있다면 모두 회수하시고. 이렇게 이사회에서 문제를 덮으려 하자 은행장과 상임감사는 특별감사 결과와 이사회 상황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합니다. 이건호 전 행장에게 당시 상황을 물었습니다. 금융기관의 감사가 진행한 감사 결과를 이사회가 접수를 거부하는 사례가 또 있었나요? 제가 과문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뭐 제가 아는 사례는 한 건도 없고요. 우리 이사회에서 최소한도 감사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들어보고 그 내용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판단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도 이사회에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일을 처리하는 올바른 수순이다 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요. 뭐 결국은 제 부탁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결론은 그 보고를 접수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나 당시 많은 언론은 진흙탕 싸움을 벌였던 이건호 국민은행장은 회장과 행장이 패를 갈라 싸우는데 KB국민은행이 집안 싸움으로 감독당국의 검사를 받게 돼 망신을 KB 사태를 단순히 은행장과 지주사 회장 간의 알력 다툼 정도로 몰아갔습니다. 경영진이 집안일인 이사회 결정 사안에 대해 감독당국과 법원까지 끌어들이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이명록 회장과 이건호 행장의 뭐 헤게모니 싸움, 권력 다툼 으로 몰아가는 언론 보도가 많았는데요. 의견을 한번 주신다면 어떻게? 그 내부 문제를 외부로 끌고 갔다라고 하기보다는 그 은행의 이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그 안건에 대해서도 감독 당국에 보고를 하고
안건 처리 결과에 대해서도 감독 당국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감사 보고서가 은행 이사회에서 접수가 거부되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감독원에 보고를 해야겠다라고 감사가 요청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감독 당국에서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보고를 하시라고 용인을 했습니다. 왜 그게 헤게모니 싸움이 되는지 저로서는 전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문제가 불거지고 5개월 뒤인 지난해 9월 4일 금융감독원은 국민은행 자체 감사 결과가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는 내용의 검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이 배포한 3장짜리 보도자료엔 관련자들의 위법 사실이 구체적으로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뉴스타파는 금융감독원 검사 보고서 일체를 입수했습니다. 금감원의 검사 보고서에 따르면 박지우 부행장은 검증되지 않은 자료를 사외사들에게 허위로 설명했고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감사 결과 보고를 거부했습니다. KB금융지주 윤웅원 부사장은 내부 규정을 잘못 적용한 공문을 국민은행에 보내 특별감사 보고서가 접수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심지어 박지우 수석부행장은 이사회 의장에게 일종의 행동지침을 전달하며 행장을 제어하도록 종용했습니다. 은행장이 제기한 의결안건에 대해서는 다시 이사회를 개최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금융감독원 특별검사로 내부 직원에 대한 제재가 예상되는데 대응 방안은 있는가 등을 행장에게 질문해 주십시오. 박 부행장은 은행장의 태도에 따른 맞춤형 시나리오까지 짜서 이사회 의장에게 보냈습니다. 은행장과 감사가 안건 접수와 의결을 계속 주장할 경우 처음엔 오늘은 의견만 듣는 자리라는 점을 강조해 주시고 이사회를 종료해 주십시오. 은행장과 감사가 계속해 안건 접수를 주장하면 은행장과 감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접수하고 표결해 주십시오. 금일 이사회 내용에 대해 개인 자격으로 언론에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자제하라는 내용으로 마무리 발언을 해 주십시오. 이들은 도대체 왜 이런 일까지 벌였던 것일까? 당사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작년 5월 30일 날 그 김중훈 이사장이 그 의장께 그 보내신 이메일 그거 왜 보내신 거예요? 누구 지시로 보내신 거예요? 네,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그거는 감찰도 받고 감사도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감사 보고서를 왜 그렇게 접수를 거부하고 유닛으로 접수 거부한 적 없어요. 아니 유닛으로 이렇게 그 전산업체로 옮길 대표님. 당시 사외사들은 하나같이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그게 뭐 말에 말을 하고요. 또 제대로 의도와는 다르게 자꾸만 저 보는 사람들이 틀려서 그 이렇게 말하는 저 이렇게 논쟁이 되거나 또는 이제 이런저런 하는 게 싫어서요. 얘기 안 하겠어요. 우리 한 기자 미안합니다. 그러면은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죄송합니다. 나중에 혹시 또 아 여보세요? 아 제가 질문 하나만 좀 드리면 안 되겠어요? 아니 받고 싶지 않고요. 예. 저는 뭐 별로 답변하고 싶은 게 없어요. 네. 네? 여보세요? 저는 뭐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없다고요. 제가 네. 하나만 좀 여쭤보면 안 될까요? 아 됐어요. 저는 여보세요? 아니 저기 네. 국내 최대 은행 내부의 심각한 부조리가 확인됐지만 금융감독원의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쳤습니다. KB금융주지 임원 7명, 국민은행 임원 16명이 무더기 징계를 받았지만 사태의 주역이라 할 수 있는 박지우 부행장과 KB지주 윤원 부사장 그리고 사외이사들은 가장 낮은 징계인 주의를 받았습니다. 문제를 제기한 정병기 상임감사도 왜더 일찍 문제를 발견해 막지 못했냐는 이유로 주의를 받습니다. 자체 감사를 지시하고 금융감독원의 부정행위를 날렸던 이건호 행장은 오히려 이들보다 높은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가 나온 뒤 관련자들은 모두 국민은행을 떠났습니다. 이명록 KB금융지주 회장은 이사회에서 해임됐고 이건호 은행장은 스스로 사표를 제출했으며 사외이사 전원과 부행장, 감사도 시차를 두고 물러났습니다.
그렇게 끝난 줄 알았던 KB 사태. 그러나 끝나도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올해 3월 금융감독원 징계를 받았던 박지우 전 부행장이 자회사인 KB캐피탈 대표로 화려하게 복귀했습니다. 은행을 떠난 지 불과 3개월 만이었습니다. 경영협의회 멤버로 주전산기 문제를 파행으로 몰고 갔던 이모 부행장은 오히려 수석부행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올해 1월 국민은행 상임감사에서 물러난 정병기 전 감사. 남은 건 허탈감뿐입니다. 좀 시끄러우면은 뭐 좀 남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교훈이 뭐가 남습니까 지금? 아 잘못했으면은 저런 처벌을 받는구나. 그래도 내가 나쁜 짓 하지 않고 바르게 하면은 그래도 내가 마지막 어떤 가장 기본적인 어떤 권리는 내가 보장을 받는다. 이런 어떤 교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뉴스타파 한상진입니다.